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예요? T세포예요. 그 T세포가 그 T세포 속에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이 T세포를 만드실 때는 그 유전자를 어떻게 입력해 놨냐면, 그 유전자가 프로그램이죠.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면역 프로그램이야. 면역 프로그램이란 말은 내 몸에 외부에서부터 나쁜 게 들어왔다든가, 내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T세포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래 하나님의 뜻이야. T세포를 만들 때의 뜻이고, 그래서 그 뜻을 그 뜻을 T세포의 안에 유전자라는 글자로서 입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으로는 정신님, 하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와요? 잡신. 그래서 정신은 정신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고, 잡신들은 뭐라 부르는 게 좋겠어요? 님자를 놈자로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잡신 놈들을 우리가 악령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속에는 악령들이 잡신들도 들어와서 잡생각, 잡념을 만들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유전자가 회복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잡신놈들의 뜻을 선택하면 유전자가 잡신놈들의 뜻대로 변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하면,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T세포 안의 유전자는 나를 뭐 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이게 엉뚱하게 T세포가 엉뚱한 짓을 하게 돼. 변질이 되면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이 돼. 그래서 이 T세포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무래도 너무 가까이 놓으면 제가 자꾸 찰것 같아요.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해. 그래서 내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그렇죠? 내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병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목은 세포, 머리카락 뿌리,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머리가 자꾸 빠지는 탈모증에 걸릴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여성들 이 탈모증이 많아요. 원형 탈모증.
또 피부에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도 걸릴 수도 있고 건선이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백내병이라는 병에도 걸릴 수 있고 자가 면역성병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모두가 다 나를 보호하도록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를 뭐예요?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이런 엉뚱한 T세포로 교환하는 병이 그게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잡신놈들이 들어와서 무슨 뜻을 넣어줬겠어, 내 마음속에. 무슨 뜻을 넣어줬길래 이 T세포가, 아,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 공격한 결과, 어떻게? 병이 나게 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 T세포가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면, 우리 의사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걸 아니까, 무슨 약을 쓰겠습니까? 자가 면역병에 걸리면.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씁니다. 즉, 면역 억제제라는 말은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약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T세포를 억제해서 T세포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그 파괴 활동을 못하도록 하자. 그런 약이 면역 억제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를 쓸수록 내가 무엇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이쪽을 치료하면 저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저쪽을 치료하다 보면 또 이쪽에 문제가 또 생기고. 제가 미국에서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관지 전식 환자들이 와. 그러면 전신약을 주면 그 전신약이 혈압을 높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나를 찾아와 가지고 전신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한 2, 3주 있다 보니까 혈압이 올랐거든. 그러면 혈압이 오르면 이제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혈압이 올랐다고 그래. 그럼 내과 의사는 뭐를 처방하게? 혈압 강화제를,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처방하면 알레르기가 또 나빠져. 그럼 이제 이 환자는 혈압약을 먹다가 알레르기가 또 나빠지고, 그럼 또 누구한테 오게? 내한테 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요? 알레르기 약을 더 많이 줘요. 그럼 또 어떻게 돼? 혈압이 또 올라가면 이제 내과의사처럼 내과의사 혈압약을 더 높여줘요. 그러면 이 환자는 또 알레르기가 더 나빠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참 이 현대의학은 이런 모순이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의사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 해결, 혈압도 해결이 되지도 않고 천식도 해결이 되죠. 왜? 원인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각 의사들은 증세 치료만 하는 거예요. 나는 고혈압 전문이면 혈압약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알레르기 전문이니까 알레르기약만 주고. 환자는 자꾸 뭐예요? 옛날보다 혈압이 더 올라가고 알레르기도 더 심해지고. 이게 참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하면서
아주 갈등이 심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 이게 아니야. 뉴 스타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자가면역성 T세포가 된 거야. 자가면역성 T세포가 됐다는 말은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T세포로 변질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자가면역성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다가 이 환자의 T세포가,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변질된 T세포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T세포가 그렇게 변질이 되려면 T세포 안에 입력된 뭐가 변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 그렇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왜 변질됐냐? 이거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그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린 환자의 T세포가 변질된 원인은 뭐냐? 그러면 현대의학은 지금 모른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모르니까 이제 치료 방법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면역억제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상구 박사는 뉴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T세포 유전자가 왜 변했겠느냐? 그거를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냥 모른다라고 할 수만 뭐예요? 없는 거야. 그냥 모르면 이 환자들 이 자가면역성 질병이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면역억제제만 자꾸 줘야 되고 그 면역억제제 자꾸 주면 뭐예요? 또 암 걸리기 쉬워지고 이게 자 이게 어떻게 해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를 연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환경을, 어떤 내면적 환경과 어떤 외부적 환경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T세포가 변화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면적 환경은 그 사람의, 뭐요, 생각이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T세포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자가면역성 병에 걸린 환자들은 이 환자의 뜻에 의하여 자가면역성 T세포로 유전자가 변질됐을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뜻을 품었을 때 T세포가 나를 죽이려고 할까?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여러분, 그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고 싶을 때지. 아,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제, 그래서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여자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도, 이렇게 활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여자들은 잘 안 걸려요. 그러면 조현미 씨는 이상하죠, 그렇죠? 네.
조현미 씨는 지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그리고 화끈해. 저런 타입은 자가 면역 타입이 아니에요. 사실 또 암 걸릴 타입도 아니야. 암 걸리는 사람들은 뭐요?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꽁하고 뭐 뭐를 많이 누르고 그러는 타입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자가 면역병에 잘 걸리냐 하면 주로 내성적인 여성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착하다는 평판을 받는. 이렇게 생겼네. 얼마나 착하게 생겼지, 그렇지. 착.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다 착하다 그러면, 그리고 막 맨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으면, 안 착한 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좀 안 착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도 화를 낼 수도 없고, 욕을 하고 싶어도 욕도 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눌러야 돼. 꾹꾹 눌러. 이제 그렇게 꾹꾹 눌러다 보면, 그러면서 살다 보면, 살기가 너무 뭐예요? 힘들어져. 그러면 자꾸 잡신놈들이 와서 뭐예요? 그냥 죽으라 그래. 죽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게 이제 잡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신에게 그쪽으로 내가 뭐예요?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죽고 싶다는 뜻이 어떻게 돼? 그게 내 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를 타고 유전자에 전달이 돼요. 그 T세포 유전자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계에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심리학을 뭐라고 부른다? psychology라고 부른다. psych는 이게 정신이란 말, 심리란 말이죠. 그래서 psychology, 심리학. 그리고 이거는 면역학, immunology. 그러니까 옛날엔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학을 연구하면 주로 뭐를 연구하게 돼요? T세포를 연구하게 돼요. 예. 네. 근데 이 면역학을 점점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면역, 이 T세포들은 우리의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이콜로지하고 면역학하고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탄생한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이코 뭐예요? 사이코 이뮤놀로지. 정신 면역학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유전자는 T세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사이코 이뮤놀로지, 정신 면역학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병원에서는 아직도 뭐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해. 예,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에. 현대의학은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신과 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뭐예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네, 지금 현대의학은 정신과 몸은 연결되지 뭐요? 않았다. 그러므로 몸의 병은 몸만 치료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정신치료가 몸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게 인정이 돼버리면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의사들이 뭐 하는 의사가 돼야 돼? 다 뉴스타트한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아주 고뇌의 상태에 있습니다. 고민 상태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유전자가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거를 자꾸 회피하고 왔는데, 이제는 거의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다 증명이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지만, 남자들도 이렇게 남자다운 사람이 있고, 남자들이라도 좀 어떻게 여성적인 남성들이 이런 병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꽁하고 이제 자꾸 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고 뭔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 네. 그러면 저 조현미 씨 같은 사람은 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걸렸나? 화끈해. 전부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PC방을 다섯 개를 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뭐예요? 그 다섯 개를, 여러분, PC방은 주로, 낮에 손님 와요, 밤에 손님 와요.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고 다섯 군데를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현민 씨의 유전자가 어떻게, 무슨 뜻을 느낄까? 아, 이 여자는 뭐요? 죽을라고? 죽을라고 용을 써. 그렇게 유전자는 그 뜻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돈잘 벌었어. 왜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 그 돈 욕심으로 막 하는 거야. 잠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뭐예요? 학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는 내가 나를 학대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세포 유전자들이 이런 그러한 정신 상태를 받아들여서 이 T세포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이 사람은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관절을 공격하자. 그래서 조현미 씨의 T세포는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면역력이 가장 약화될, 면역력, 저분은 아주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화끈하고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성격이더라고. 이제 비룡포포 올라갈 때 제가 이제 뒤따라갔거든. 뒤따라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비룡폭포에서 내려오는 그 끝에 내려오는데, 이 머리카락, 머리를 물들였는데, 이상한 색깔이야! 파란색이든가, 그렇죠? 희한한 색깔로 머리카락을 물들였는데, 우리 조이면서 지나가면서 뭐요? 아줌마 머리가 참 이뻐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뭐요? 이쁘게 봐주는 그 느낌이 물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주 좋아하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성격은 또 암 걸리는 성격도 아니야. 그럼 왜 암 걸렸을까요? 잠 안 자. 그리고 친구들 간에 오락부장이래, 오락부장. 응? 그런데 어떻게 암에 걸리겠어? 그런데 왜 암에 걸렸겠어? 그렇죠. 잠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를 너무 뭐요? 혹사하고 과로시키고, 예, 아무거나 막 처먹고. 응. 그래서 저 사람 깨달았어,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딱 그거를, 이제, 감을 딱 잡았어요. 감을 딱 잡아. 그래서, 저분은 아마 224기 소순철이가 될 것 같아. 우리 소선생도, 공수특전단, 무서운 것도 없고, 화끈하고, 그 안 걸릴 사람 아닌데, 이게 다 너무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막 너무 자기를 혹사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딱 벗어나서, 딱 휴식해주고, 건강식하고, 뉴스타트 하면, 그냥 정상으로 뭐예요? 휙 돌아온다고. 왜? 이런 게 없잖아. 제일 잘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현민 씨 같은 타입은 자꾸 유능하고, 그렇죠? 일 시키면 뭐요? 막 다 해내버린다고, 다 처리 잘하고 막. 그러니까 저런 사람한테는 또 누가 또 뭐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럼 오케이. 그러다 보면 자기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이 가장 면역력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절염 걸리려고 용을 썼고, 암 안 걸릴 사람인데도 뭐요? 암 걸리려고 막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무 돈 벌려는 욕심이 내가 너무 강했구나. 그래가지고 PC방 5개 다 나눠줬대. 나눠주고, 이제 욕심 안 부리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뉴스타트 봉사 와가지고 나왔으면 나왔다는 간증하고, 그래서 오락 봉사 부장도 하고, 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은 갑상선염,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갑상선을 자꾸 공격을 해.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수도 있어. 이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밥맛도 없고 우울해지고 이 그 갑상선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온갖 병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눈에는 눈대로 그리고 뇌신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뭐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뭐예요? 감각신경은 다 건강한데 운동신경만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건강한데 감각신경만 마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다발성신경염. 그리고 이제 그게 폐에 오면 폐경화증. 간에 오면 간경화증. 이 온갖 기관에 다 옵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느 기관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 자가 면역성 질병의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이런, 그 당시에 이 여자아이가 저하고 참 친한 사람인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갑자기 신부전증이 걸렸대. 신부전증이란 말은 T세포가 콩팥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오기 시작하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빈혈이 있고 혈압이 올라가서 그 원인이 뭔가를 따져보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 자가 면역성 질병인 것 같은데.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이 콩팥이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콩팥 이식을 할 지경이 됐다. 그 콩팥 이식을 그 뭐 14살짜리한테 해놓으면 참 이것도 참 한심한 일이야. 왜? 콩팥 이식해놓으면 그 거부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면역 억제제를 또 먹여야 돼. T세포를 죽이는 약을 또 먹어야 돼. 왜? 남의 콩팥을 갖다 이식을 해놓으면 내 몸에 있던 내 T세포가 아 이거 우리 콩팥 아니잖아. 그래서 파괴합니다. 그럼 파괴하면 이식한 거 도루묵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식한 새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T세포를 억제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약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이거 정말 한심한 경우야. 그렇다고 해서 이식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낫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식한 콩팥이 얼마나 또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했길래 하여튼 뉴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가 딸을 데리고 와서 엄마는 같이 못 오고 엄마는 또 집에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 14살밖에 안 된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죽고 싶어졌을까? 죽고 싶어졌을까? 그게 왜 원인이 뭘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아빠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딸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또 둘이 같이 앉혀놓고도 얘기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 딸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을 품게 되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환자인 그 아이도 깨달아야 되고 아빠도 문제가 된다면 아빠도 깨달아야 되고 이게 온 식구가 다 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판단한 게 뭐냐면 이 아빠가 아주 뛰어난 음악 감각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절대 음감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피아노 연주를 하잖아요. 딱 들으면 그냥 그게 뭐예요? 딱 남아서 다시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부산, 그때 부산, 옛날 부산이야. 시골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제 막 힘들게 가족들도 가난하게 사는데, 그 당시 뭐 음악 공부를 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음악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이 맺힌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뭘 하게 됐냐면, 이 이빨 만드는 치공, 치기공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서는 치기공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근데 미국서는 치기공사를 잘하면 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것도 잘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쫙 깎고 쫙서 만드는 기술이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치과의사들이 아주 좋아해요. 한국 치기공사들을.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기술자들 몇 명 한국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조금 교정해주고 이러면서 막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식으로 꽤 성공을 한 친구야.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음악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음악적 소질이 별로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얘가 첫 딸이야. 첫 딸이 태어났는데, 얘는 엄마 유전자를 타고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악적 소질이 별로 뭐요? 없는데 이 아빠는 그래도 욕심이 나서 피아노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막 연습을 시키는 거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잘못 치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잘 늘지도 않으면 화를 내고 뭐 어떤 때는 혼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키운 거야. 그러니까 언제만 사랑해요? 피아노 잘 칠 때만 사랑해. 그럼 피아노 잘 치면 막 잘했다 우리 딸 최고다 그랬다가 또 피아노 못 치면 또 연습 안 하면 또 막 혼내주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다 그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잘 나갔어요. 그래도 막 그런 대로. 그래서 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아빠한테 아빠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피아노 레슨도 잘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피아노 잘 치는 애, 학교에서도 뭐요? 피아노 잘 치는 애로 이제
이름이 날 정도로 이제 꽤 괜찮은 아이가 됐는데 문제는 동생이 딱 태어났는데 아, 요놈이 아빠 유전자를 타고난 거야. 그 동생이 5살 때부터인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끝내주는 거야. 그 이제 동생이 7살, 8살, 9살. 그 동생이 한 10살이 됐고 자기는 14살이 된 거야, 누나. 그런데 10살, 동생이 10살이 되니까 이 바이올린 하는데 막 이거는 놀라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인기짱이 누가 돼버렸어? 동생이 되고 이 누나는 별 볼 일 없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특송으로 특별 음악 순서 때도 그 동생만 맨날 하는 거야. 이제 자기는 뭐요? 뭐 별 볼 일. 그러니까 얘가 질투심이 나야 안 나? 질투심. 그리고 자기가 동생 연주하는 걸 들어봐도 자기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소질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도 하기 싫고 피아노 연습도 하기 싫고. 그래서 피아노 연습이 하기 싫어져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빼먹으면 또 아빠가 또 난리가 나고 또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미워, 미워. 아빠도 믿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공부도 숙제도 하기 싫고. 그래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니까 또 누가 난리를 쳐요? 엄마가 또 난리를 쳐. 많이 친 모양이다. 엄마가 또 난리를 쳐. 그러니까 엄마도 미워. 동생도 미워. 다 미워하면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요? 다 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만 나왔나? 그러니까 막 엄마는 아빠도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맨날 다 뭐예요? 동생만 막.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맨날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다 미워하고. 이러니 맨날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T세포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죽여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죽여드릴까? 콩팥을 공격하기로 하자.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아빠가 강의를 듣고 상담을 받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콩팥 이식을 해야 될 만큼 콩팥이 망가진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이유가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자기란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맞다 말이야. 이 딸을 자체, 딸 그 있는 그대로를 이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빠는 딸보다는 음악가를 사랑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딸이 피아노 잘 치면 다 좋아하고 안아주고, 못 치면 그냥 외면하고. 그 이 딸은 항상 뭐예요? 치기 싫은 피아노를 아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막 치는 이런 힘든, 그러니까 참 살기가 행복해요? 힘들어요? 힘든 삶을 그 딸이 아빠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 딸을 끌어안고, 울면서, 아빠가
아빠가 잘못했다. 너 피아노 치. 그래서 그 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 치시기 때 사실 솔직히. 근데 지금 무서워서 아빠가 무서워서 관둘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다 해줬거든요. 그럼 이 아빠가 막 딸을 끌어안고 울면서 너 피아노 안 쳐도 아빠는 뭐예요? 안 쳐도 아빠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막 그런 소리 막 처음 들어봤거든. 이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 아빠! 진짜야! 피아노 안 쳐도 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피아노 안 쳐도 나는 너를 사랑. 이 딸이 해방돼서 안 됐어. 우와 대박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아빠하고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까워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딸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이 딸이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이제서 이렇다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딸이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피아노 안 치는 것도 행복하고 또 피아노 안 쳐도 뭐예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으니까 행복하. 그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행복하고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그 딸아이가 확 쳐져. 그러니까 이제는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딸의 마음속에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뜻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고 싶다 하던 뜻이 이제는 살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T세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런데 그 죽고 싶다는 뜻이 바뀌었다. 그러면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T세포들이 다시 집합해서 회의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조인님의 뜻이 바뀐 것 같지 않느냐? 살고 옛날에는 죽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고 싶다는 신호가 자꾸 뇌파로부터 내려와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콩팥을 공격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T세포들이 콩팥을 그때부터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망가졌던 콩팥이 점점 재생하기 시작. 예. 그래가지고 얘가 콩팥이 완전히 다 회복해버렸어.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 회복 얘기 보면, 그 아주 예쁘장한, 한 50대 초반, 51살인가 50살인가 그 여자분 나와요. 이분이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제일 나쁜 병인데 그 병을 루푸스라고 합니다. 루푸스. 그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병이 참 많았어요. 루푸스에다가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네. 자기 자신의 T세포가 대장을 자꾸 공격해도 대장염이 자꾸 생기고 거기다가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생기고 거기다가 대장의 용종도 생기고 거기다가 임파암도 생겼어. 그럼 뭐 최악의 병들은 다 걸렸어.
근데 뉴스타트 와가지고 그 모든 병이 완전히 다 깨끗이 났습니다. 그 신미정씨란 분이에요. 여러분 그 회복력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난 것입니까? 예, 나쁜 뜻으로 생긴 나쁜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병인데 정말 뉴스타트에 와서 그 14살 난 그 아이는 여자아이는 진짜 아빠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우리 나이에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무조건적 사랑 받기는 뭐예요? 대충 걸렸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을 좀 해줘야 될 그런 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면, 진짜로 알면, 그리고 그게 감사하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기뻐하고, 그러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요? 당연히 켜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더 깊이 배우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2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이 없으면, 그 2부까지 이렇게 하시면 참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자가 면역병도 결국은, 그래서 그 아이는 면역 억제제 뭐요?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돼가지고, 결국 그 아이는 치과대학을 가서 지금 치과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